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마감 시향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조금 아쉬운 흐름인데요. 뉴스 몇 가지 오늘장 연관된 뉴스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규제 공포에 중국, 홍콩 증시 폭락, 항셍 4%대 급락. 자, 여기 보시면요. 인터넷 기업 사교육 핵폭탄 투하 규제 공포 확산.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또 한 달 만에 10%대 급등. 자, 미국의 아마존에서도 이제 연내, 1년 내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자, 내일 메타버스의 대장주 맥스트 상장 앞두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늘 강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뉴스 한번 보셨고 세부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다시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34% 하락입니다만 장중 최저치는요 3.5%까지 급락했었습니다. 자, 홍콩의 항셍지수 4.13%로 직격탄 맞으면서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좀 상당히 아쉬워요. 전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다 신고가 랠리하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장 초반 스물스물 빠지다가 그냥 미국 선물,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이 그대로 그냥 밑으로 만기약 인근까지 매도하다가 막판에 조금 끌어당겨서 8,500계약 다시 매도 강화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시장이 잘 갈 수가 없죠.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0.91% 하락, 코스닥 0.75%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다우존스 선물 0.5%로 하락폭 좀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0.2% 하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었고 전반적인 섹터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약세인데요. 정유화학 쪽 조금 석유화학 쪽 조금 양호하고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비트코인, 그리고 2차전지 이 섹터가 유독 강했고 나머지 섹터는 거의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존에서 연내에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한번 구축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비덴트가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빗썸의 2대 주주죠. 자, 비덴트도 며칠 전부터 관심을 조금 가졌던 그런 바, 그죠? 이제 여기 위로 올라타기만 하면 추세 전환된다 그런 모습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던 차였습니다. 좀 아쉬워요. 오늘은 시장도 그렇고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손 못 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도 돌아서는 거 확인했거든요. 자, 나중에 뭐 어떠한 딴지를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의견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관심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강하게 하고 밑으로 막 처질 것 같을 때는 접근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 축소해야 되고요. 신규 매수도 이런 아직까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이 안 된 상태 말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돌려낸 이후에 조정 받을 때 그때 이제 매수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 관련 오늘 비덴트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우리 기술 투자. 자, 여기 꼬꾸라지다가 반등 나오는데 확실히 비덴트보다는 강하게 못 가죠. 왜? 바로 위에 이평선 강력한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투자도 자, 저기 위로 저항을 뛰어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넘는 거 확인하고 이제 이평선 다 돌려낼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매수 가담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가담했다면 좋아요. 그러나 밑에 여기 추가로 하단이 깨지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미리 돼 있어야 되고요. 위에 저항이 좀 있는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요. 비덴트가 훨씬 나은 상황이, 물론 120일이 있습니다만 다른 이평선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비덴트에 접근한 게좀더 낫다. 그것은 주가의 흐름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다날이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날도 11%대 강세 보입니다. 자, 동이 강하게 올라갔다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제 반등 조짐 나오는 구간이었으니까 자, 다날도 이렇게 좀 처지면 조정 받으면요.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고요. 이제 오늘 또 강세 보였던 섹터, 메타버스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주춤거렸고요. 선익 시스템 7% 상승이고요. 자, 알체라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상승폭 조금 축소는 됐습니다만 7%대 상승이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강세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덱스터도 거의 오늘 7% 인근으로 다 상승이죠. 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밑에서 잘 잡지 못한 사람이라면 따라가면 부담됩니다. 자, 내일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맥스트가 이제 상장하는데 만약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좀 처진다면 같이 동반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파리.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와중에 2차전지 섹터가 또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자, SKC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잘 밀리지 않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LNF 참 강하게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잘안 밀려요. 에코프로 비엠 4%대 상승입니다. 첨보도 2%대 상승. 자, 어저께 금요일날, 금요일이 아니죠. 주말에 닥터K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관심 내지는 조건들이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은 LG전자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LG전자 살수 있다 그랬는데 밀립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로 20일이 간드랑 거리기 때문에 밑으로 처졌을 때 이렇게 그죠?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때 2차 매수, 3차 매수 들어가라 그랬죠? 그렇게 시행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파세코 장 초반에 강세 보이면서 올라갔다가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전환됐죠. 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아침에.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면 한번 리바운드 노리기 위해서 살수 있는데요. 자, 뭐 다른 이야기 다 차치하겠습니다. 아침에 뭐 올라갈 때, 만약에 1차 매수를 했다면, 그죠? 이렇게 쳐질 때,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넘어갈 때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았겠죠? 추가 매수, 이것은 자제하라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조건 중에 있습니다. 자, 파세코는, 아직 못 샀다면 내일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야 돼요. 자, 다른 종목들 다 아침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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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처지니까 다른 거다 보류다 보류다 보류다. 여기 선물이 돌아서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것 확인하고 매수해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침에 파리님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이 부합하지 못했으니까 매수를 다 보류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렇게 후속 조치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죠? 상당히 좀 강세 보이는 종목 또 강세 보였어요. 아프리카 TV도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입니다. 자, 이제 아쉬운 것은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군들이 거의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죠? 특히
반도체 소부장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DB하이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조정 본격적으로 좀 받는 모습이고요. 자, 카카오게임즈도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5%대 하락이고요. 오늘 5% 빠졌다고 어제보다 좀 싸다고 온 스톱스 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주식 더럽게 못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강조하고 싶을 땐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또 뭡니까? 그죠? LG생활건강은 지금 3일째 한 13% 넘게 빠지고 있어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핵폭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성통상, 아무래도 반일 감정 이런 거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탑10 브랜드 신성통상, 야,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윗거리 달았으니까 조금 일부 차익 실현했어야 되겠죠. 자, 또 아쉬운 섹터, 제약 바이오인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참 좀처럼 잘 추세 복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아쉬워요. 셀트리온 삼형제도 오늘 약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세. 자, 참고로 닥터케이는 LG전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위에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야, 네 아침에 살 수 있다고 해놓고 넌 파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전략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없는 사람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가능하다. 그죠? 가지고 있는 입장은요, 흔들흔들 하니까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많이 차익 실현 못했어요. 그냥 탈출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될 이야기지만 저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감추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바 있는 효성중공업은요, 4% 상승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10% 임금 매도 눌림목 다 피하고 다시 사서 6% 차이 실현으로 마쳤습니다. 자, 수익 인증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장이 흔들흔들 하면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과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효성중공업 또 먹었어요. 그죠? 6.48%. LG전자. 이분이 수익 인정해 주셨는데 이분은 얼마 안 산 모양입니다. 일단 퍼센테이지를 보시죠. 1.6% 또 수익 챙기면서 나오는 상황. 자, 보면요, 계속 효성중공업, LG전자 했던 종목을 계속 추세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 파리 가만 들고 있었으면 뭐 어떻다? 아직도 여기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수익을 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요거 다 피하고 여기 사서 여기 또 사니 팔아먹으니까 10% 수익 날 거 16% 넘게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 레기, 요 소산. 자,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응 잘 할 수 있으면요, 그것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의 특징주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뭐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그거 또 상담하는 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아쉬운 흐름. 오늘 중국, 홍콩이 폭락함으로써 같이 시장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안전 찾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세게 한꺼번에 밀렸는데, 그리고 보통 문제가 아니고 뭐 규제를 마구마구 지금 중국이 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진정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링크, 아까 수익 현황 한번 천천히 챙겨 보시고 싶으신 분은 들어가셔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멤버십하고 달라요. 카톡 리딩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기 힘든 장입니다. 차익 실현 빨리빨리 해야 될 때, 그리고 손절 빨리빨리 해야 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타임을 늦춰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그 한순간 수익률은 차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